맞습니다. 우리 이중 씨나 파동 씨처럼 과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이 광전 증폭기가 광전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광전 효과는 뭘까요? 자, 광전 효과란 이 그림에서처럼 금속판에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자는 원자 핵에 전자기력이라는 이 힘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자가 탈출하려면 그 힘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파동 씨께서 빛이 에너지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금속판에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빛을 쬐었을 때 빛의 세기를 또 크게 했을 때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파도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파도의 높이가 아주 높은 쓰나미가 올 때 그 파괴력이 엄청 강하겠죠. 그런데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어떤 빛은 아무리 세게 쬐어도 전자가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은 약하게 쬐어도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광전효과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였는데요. 아쉽게도 그는 이 원인까지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자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스티븐 호킹. 맞습니다. 야, 역시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921년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때 당시는 토마스 영의 이중순리 실험, 또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해서 아, 빛이 파동이구나 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로는 이 광전효과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빛이 전자와 만날 때 이 빛 알갱이, 즉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와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진폭이 아니라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역시 정말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보실까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혁명적 발상에 영감을 준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문을 연 아주 역사적 공식이 되었죠. 이 공식은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흑체 복사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식 조금 간단해 보이네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이 H처럼 생긴 것은 유명한 플랑크 상수인데요. 하라고 읽습니다. 하. 또 이 V처럼 생긴 것은 진동수를 나타내는데요. 뉴라고 읽습니다. 뉴. 이 하는 상수이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 E는 진동수 U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즉 진동수가 많을수록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장이 짧은 빛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적외선보다는 가시광선이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의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광전 증폭기에서 딱 하는 소리가 커지려면 빛의 종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은, 즉 파장이 짧은 빛을 쪼이면 딱 하는 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검은 아더왕이 뽑았다는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입니다. 이 검을 바위에서 뽑기 위해서 한쪽에는 100명의 사람이 서 있고 한쪽에는 아더왕 한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명, 만 명이 달려들어도 한 사람씩만 칼을 뽑아야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중요한 건 한 사람의 힘이 이 칼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의 광전 증폭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광자를 따따따따따따 하고 많이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에너지가 큰 빛을 쏘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러분, 길었던 제 이야기의 결론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파인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명의 물리학자가 빛의 본질을 파동이 아닌 입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빛의 본질은 입자입니다. 빛은 입자다. 빛은 파티클. 입자. 입자씨가 광전 효과로 저를 공격하는데 와, 이거 뭐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네요. 좋아요. 당분간 빛을 입자라고 가정해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입자씨 얘기인즉슨 빛은 겉으로 보기에는 파동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입자라는 얘기죠.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입자씨, 빛이 입자라면, 알갱이라면 질량이 있어야 하는데 왜 빛은 질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알갱이라도 그게 알갱이로서 존재한다라면 질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빛이 입자라면 왜 우리의 과학자들께서 빛을 전자기파라고 불렀겠어요? 전자기 입자, 뭐 전자기 자라고 불렀겠죠. 발음도 웃겨. 전자기 자가 뭐야? 전자기 파. 멋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빛이 같은 파동인 소리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유리벽 좀 부탁드려요. 입자 씨가 제 옆방에 살고 있다고 쳐보죠. 제가 벽을 향해서 입자 씨 사랑해! 라고 외치면 사랑이라는 파동의 일부는 벽에 반사되어 제 귀를 닿겠지만 또 일부는 벽을 통과해서 입자 씨 귀의 고막과 심장을 떨리게 만들겠죠? 소리는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니까 이렇게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만약 입자라고 생각한다면 입자들의 일부가 왜 벽을 통과하고 왜 일부가 반사되는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빛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리벽 건너편이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는 희미하게 입자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반사되어 동시에 보이기도 합니다. 아,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도가 중요해서요. 자, 이렇게 빛이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되는 현상, 이거 역시 빛이 입자라는 걸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유리벽 좀 치워주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빛이 파동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것은 그 유명한 파동의 간섭 현상입니다. 파동이 물질과 다른 결정적인 특징이죠. 자,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간섭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겹치면 더 큰 파동이 생기고요.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어긋나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집니다. 엄연히 존재하던 게 상쇄되어 없어진다. 이건 일반적인 물질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두 개의 물결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두 개의 물결이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강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인데 제가 더 센 물결,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밝은 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강한 물결과 약한 물결, 강한 물결, 약한 물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 합니다. 입자 씨,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바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슬릿에 물결파 대신에 빛을 쏘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 어떤 무늬가 생기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파동 씨. 이건 제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중 슬릿 실험이거든요. 자, 이 두 개의 슬릿에 빛을 쏜다면 뒤에는 어떤 무늬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방금 파동 씨가 물결파의 간섭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빛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물결 무늬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 빛이 입자라면 두 개의 흰 줄무늬만 나타나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입자 씨, 죄송합니다. 물결 무늬가 나타났네요. 예, 간섭 무늬가 나타났네요. 이것은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 1801년에 한 실험이고 빛의 간섭 현상을 증명한 실험이자 당연히 빛이 파동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실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빛의 간섭 현상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비눗방울이나 기름막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색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이렇게 반사된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입자 씨. 네? 이 세상에서 입자 씨 빼고 가장 아름다운 색이 뭔 줄 아세요? 그런 색은 없겠지만 무지개 색 정도? 땡! 틀렸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예쁜 나비 두 마리와 암모나이트를 닮은 흉측한 나비 한 마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쪽을 몰포나비라고 하고요. 저쪽을 율리시즈 제비나비라고 하는데 둘 다 예쁜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뭔가 좀 다릅니다. 몰포나비는 그야말로 빛이 나면서 방향을 바꿀 때마다 조금씩 색깔이 바뀝니다. 하지만 율리시즈 제비나비는 뭐 보이는 색 그대로군요. 이렇게 몰포나비의 이런 빛나는 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죠. 자, 몰포나비의 날개를 확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층층이 쌓인 이 구조 보이시나요? 빛이 이 날개로 들어오면 반사 현상을 일으키고 반사된 빛들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예쁜 파란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파란색 색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색을 구조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풍뎅이, 공작새의 깃털, 진주, 그리고 사람의 푸른 눈도 구조색이라고 하는군요. 입자씨, 저는 이 구조색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빛이 나니까. 자, 이 구조색, 구조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입자 씨, 네. 제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러한 빛의 간섭 현상, 그러니까 몰포나비의 날개로부터 이렇게 빛이 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빛이 입자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에게 방금 고백을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파동 씨 너무 똑똑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빛이 입자라는 사실로는 이 간섭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동 씨,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로 광전 효과를 설명할 길이 없으시잖아요. 자, 진정들 하시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야만 설명 가능하고 간섭 현상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해야만 설명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입자인가요? 아니면 파동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몰래 공연 전에 석학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지금 김입자 씨랑 안파동 씨가 오랜 시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대체 빛은 입자인가요? 아니면 파동인가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입자다, 이것이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에 근거한 이미 선입관이 담긴 언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돌멩이를 봤을 땐 그걸 입자라고 하고요. 돌멩이를 호숫가에 던졌을 때 만들어지는 물결파를 보고는 파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돌멩이가 파동의 성질을 띠거나 물결파가 어떤 입자의 성질을 띠거나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입관이 담긴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빛이라는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빛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빛에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를 이해하려고 할 때 파동이다, 입자다, 그런 상호 모순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원래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혼돈을 줄이고 또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비겁한 변명 같지만 이 빛의 이중성이야말로 자연현상의 배후의 도사인 강력한 원리라는 거죠.
이 빛의 이중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저 드 브로이라는 과학자인데요. 거시 세계에서는 파동의 성격을, 미시 세계에선 입자의 성격을 띈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빛은 장난꾸러기! 자, 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웨이브와 파티클이 합쳐져서 웨이비클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을 영어로는 파동을 나타내는 웨이브와 입자를 나타내는 파티클 합쳐서 웨이비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셋이 한번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웨이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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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비클. So cool!